자, 여기도 지금 잘못 그렸어, 첫 문장에. 자, 보세요. 자, what we do each day. 여기까지 끊어야지. 우리가 매일 하는 것. 자, 멋지니까 그냥 많으니 하면 되잖아. 자,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의 대부분은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은 이게 주어고, 이거 동사 왔잖아. 뭐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고, BPPG 네. 안내 된다. 뭐에 의해서? 습관. 네, 습관에 의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죠, 습관. 습관은 자동으로 되는 거지? 네. 우리가 내 몸에 배워가지고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습관적이다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이 단어도 중요한 거라고, 내용적으로. 자, 그 다음에 콤마 A 나왔네. 그럼 뭐야, 이것도? 분사 구문이죠. 자, 그 다음에 리를이야, 리를. 부정. 부정이잖아. 그럼 어떻게 시켜야 돼? 요구되지 않는 거의 X죠. 거의 요구되는 거야. 안 되는 ING인데. 요구되는 거야. 요구하지 않는다.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뭐를? Conscious awareness. 의식적인 인식을. 자, 의식적으로 하는 거에 여기서 이 지금까지 나온 거에 반대 뜻이 뭐예요? 저 컨셔스의 반대 뜻. 오토매틱. 아. 의식적으로는 내가 생각해서 하는 거고 오토매틱은 자동적. 그래,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잖아.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여기 단어들 잘 보라고. 알겠어? 네. 자, 그냥 거의 의식적인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지, 그지? 우리 습관적으로 하는 거는. 자, and that's not a bad thing. 그리고 그건 나쁜 것이 아니야. 어? 생각 없이 하는 거면 나쁜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나쁜 거 아니라는 거야. 자, 이 뒤기가 설명하듯이. 자, 우리의 습관은 어떤 거래요? 자, 봐봐. 여기 잘 봐. 여기 and가 있다고 치면 돼. 필수적인, 정신적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정신적인 에너지 세이버야. 에너지를 아껴두는 거야. 헤빗이라는 것은, 우리의 습관은. 알겠어? 자, 봐봐. 여기 밑에는 내용은 잘 안 나오지만 우리가 밥 먹는데도 계속 머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봐. 똥 닦는데 머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봐. 그 얼마나 힘들겠어. 자, 똥 닦는데. 자, 내가 손의 각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해봐요. 매일 선생님 하루에 또 한 10번씩 싸는데 맨날 이렇게 10번씩 생각하다고 해봐. 그거 어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밥 먹을 때, 아, 숟가락은 중지와 검지의 힘을 7대 3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밥을 여기다 떠놔야지 생각한다고 해봐.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밤에 되면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올 거야. 밥만 먹어도. 그제? 나 지금 그 말이죠. 에너지 세이버라는 말이야. 알겠어? 자, we need to relieve our conscious mind. 자, 우리는 우리의 의식적인 그 머리 뇌를 편안하게 할 필요가 있대요. 자, 이런 거, 이게 똥 닦고 밥 먹는 거에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죠? 자, 여기다 적어놔. so that. 어? so that 붙어 있고 앞에 콤마 없네. 위에서. 뒤에 거 하기 위해서지. 자, 뭐 하기 위해서? we can solve new problem. 자,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니, 새로운 거 머리 쓸 게 얼마나 많아. 알겠지? 자, 뭐 할 때? 그들이 나올 때, 그들이 다가올 때. 여기서 그들이 가리키는 거 뭐예요? New problems. 네, new problems지. 알겠어?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 그 새로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의식적인 생각을 좀 편안하게 할 필요 있다 이거지. 요런데 습관적인 거에는 머리를 안 쓸 필요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for example로 예를 들어줬지? 여기도 진짜 몰라. 내용 파악을 막 대충 해서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막 대충 했어. 아니,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았어요. 수업 들어가지고. 수업을 안 듣고도 할 줄 알아야지. 알았어? 그게 실력이 조금씩 쌓이는 거야. 자, 선생님 분명히 말했어. 우리 저기 뭐야, 세영이가 얘기했지만 수업을 안 듣고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나중에 만약에 니네가 수능을 본다면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거는 많이 하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니네가 이거 해석 엉터리를 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봤잖아?
근데 시부를 알고 잘 안 돼.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되면 수업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저 부분 내가 뭔 말인지 몰랐는데 저거구나. 이렇게. 알겠어? 네. 그러니까 힘든 과정이지만 꼭 해야 된다고. 자, once가 뭐예요?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이지. 그치? 자, 봐. 그럼 어떻게 돼? 자, 이거 중에 근데 이거 뭐 그 편집이 잘못됐는지 여기 V인데 거기가 잘못 나왔어요. 그거 적어놔. We have solved 니까 여기랑 여기 We would예요. 여기 would. 여기 잘 표시해놔. 자, 그럼 뭐야? 자, 일단 We have solved the puzzle.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자, 뭐의 문제? How to balloon dance. 볼룸 댄스가 뭐 저거요. 탭 댄스 같은 거지. 자, 이런 춤을 어떻게 추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자, 이제 나 저기 뭐야 이거 알았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 알겠지? 이거 이제 알았어. 이제 하면 we can do it. 이제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대. 뭐로? 습관적으로. 아, 내가 오른발을 여기다 한번 찍고 1, 2, 3, 4 이제 그거 안 해도 된다 이거야. 몸이 익으면.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어? We 얘가 동사 원이죠? 얘가 동사 투지. We can be mentally free. 우리는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뭐에?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춤추면서도 대화하는 거지. 그지? 왜? 춤은 이제 습관이 된 거니까. 뭐 하면서? 춤추면서. 뭐 대신에? 이 대신에는 뭐 대신해요? 춤에만 집중하는 것? 대신에. 그런 의미지, 그지? 접속사도 여기다 들어가는 거 잘 체크하고 어떤 의미인지도 잘 봐주세요. 됐어? 네. 자, but. 자, 그러나, try to talk. 자, 얘기하려고 한번 노력해봐. 뭐 할 때? First learning to dance the tango. 탱고를 처음으로 배울 때 이거지. 얘도 분사구문이 지금 안 지나갔으니까 분사구문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왠이 붙어 있는 거지, 그지? 자,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해봐. And? 그러면? 그쵸. 왜 그러면이야? 이게 뭐야? 명령문이지? 명령 플러스 and는 뭐예요?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면. 그러면 it. 여기도 s가 또 빠졌네, 집으로. 그러네. It's a disaster. 여기도 s 적어놓으세요. 엉망진창. 엉망. disaster가 재앙이죠, 재앙. 네. 그러면 그것은 재앙이 된다. 그지? 춤도 지금, 춤도 잘 안 되는데, 막 여자 발 밟고 그러겠죠? 춤도 안 했는데 여자 꼬시려고 막 얘기한다고 해봐.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We need our conscious attention. 자, 우리는 의식적인 집중을 필요로 한다. 뭐에? To focus on the step. 이 step을 우리말로 뭐라고 해? 스텝. 스텝에 집중하는 의식적인 이 집중력을 필요로 해. 처음엔 춤을 배워야 되니까. 자, imagine. 상상해. 봐. 명령문이지, 얘도. 자, 뭐를? How little we'd accomplish. 자, 우리가 얼마나 이룰 수 없는지를. 리그도 리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그치? 만약 뭐 하면, we have to focus consciously on every behavior. 자, 우리가 모든 행동에 의식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룰 수 있는 게 없는지를 한번 상상해봐. 밥 먹기도 힘들 거고, 똥 싸기도 힘들 거야. 똥 싸기 두려울 거야. 똥 닦을 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자, 이지 이거 예를 들면 이건데. 자, 예를 들면 뭐예요? On where to place our feet. 어디에다가 우리의 다리를 동사 place 두어야 할지. 자, for each step. 매 스텝마다. 뭔가 끝나는데 주어 동사 나왔어. 그럼 여기도 우리가 밟아야 하는 매 스텝마다 우리의 발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이런 거에 항상 의식적으로 신경 써야 한다면 여자를 못 꼬시겠죠 라를 상상해봐 이거죠. 됐어?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앞쪽에서 그러는데 앞쪽에서 슈퍼 내추럴이라고 저번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초자연적인?
그 단어가 없던데 뭐를 슈퍼내추럴이라고 발음한 거야? 서프레스를 혹시 슈퍼내추럴이라고 발음한 거야? 아니 앞에 해석에 네. 슈퍼내추럴이 없는데 다 선생님한테 슈퍼내추럴을 물어봐가지고 아, 선생님이 초자연적이라고 알려줬는데 다 해석을 초자연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단어가 없는데 뭐를 슈퍼내추럴이라고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됐어 안 됐어 이거? 됐어요. 됐어요.